이름하여 스피드 Q&A. 자, 제가 질문을 드리면요 한 분씩 차례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. 네. 자, 첫 번째. 나 용돈을 타기 위해 부모님께 이런 거짓말까지 해봤다. 유빈 수정 차례대로 해주세요. 해주십시오. 유빈 씨부터. 저는 이제 밤에 나갈 때 체크카드 점검 시간이라고 하고. 네. 그래서 돈을 찾을 수 없다고 하고 엄마한테 돈을 받아 나갑니다. 정말. 네. 거짓말쟁이 수정 씨. 네, 저는 선생님들 생신이라고 거짓말하고 용돈을 타본 적 있다. 자, 두 번째 질문입니다. 어릴 적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누구? 자, 명규 성경. 예, 저는 네, 저희 가족 중에 네. 저희 외할머니를 제일 존경했습니다. 아, 외할머니. 네. 성경 씨는요? 저도 가족인데 저희 엄마요. 저희 어머니는 못하시는 게 없어요. 아, 진짜? 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자, 세 번째. 학창시절 최고 유치했던 내 별명은? 이건 네 분 다 대답해 주십시오. 유빈 씨부터. 소말리아 말라깽이. 방구 몽키. 방구 몽키. 저는 이순경님. 이순경님. 정수정수기. 정수정. 자, 이렇게 해서 질문을 끝내봤는데요. 용돈을 타기 위해서 거짓말 많이 하죠. 네.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요. 네. 요즘에 이제 뭐 이렇게 용지 같은 게 보충 수업비라든지 뭐 육성 앱이라든지 그런 걸 가져가면은 네. 그 직접 선생님이 그 학생들한테 나눠주잖아요. 갱지. 근데 그 수정을 할 수 없게끔 요즘은 다 그렇게 전산 처리돼서 나오는데 예전에는 그걸 인쇄기로 찍어서 나왔단 말이에요. 그걸 칼로 싹 긁어가지고 그걸 딱 조작을 하죠. 예. 네.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. 유빈 씨. 네. 아까 체크카드 시간 거짓말 한다고요? 그러니까. 예. 네. 제가 돈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거죠. 엄마 내 통장에 돈이 있다. 아, 그렇지만 네. 지금 빨리 연습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네. 기름도 넣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찾을 수가 없다. 30분 동안 급하다. 늦으면 안 되니까 나중에 주겠다. 그죠. 네. 그리고 싹. 아, 그리고 주지 않는. 네. 그렇습니다. 아 나쁘다. 그러지 마요. 이제 못 써먹겠네 어머니. 엄마가 듣고 있을지 모르겠네요. 그래요. 자, 그리고 수정량. 네, 네. 저는 선생님 생신 이거를 한 번 두 번은 괜찮아도 계속 써먹을 수 있나요? 좀 잘 믿어주시려고 하는 건지 믿으시는 건지 모르겠는데. 네. 근데 과목이 많으니까요. 과목이 많잖아요. 네. 아니, 그 뭐 선생님들이랑 같이 날 순 없잖아요. 아, 저는 선생님과 수정이라면 친해요. 아, 진짜? 네. 아, 오지랖이 그렇게 넓어요? 네, 좀 넓어요. 네. 그 선생님들 되게 잘 따랐었거든요, 제가. 예. 그래가지고, 그러니까 한 번은 좀 이렇게 걸렸었던 적도 있고, 또 저번에는 예. 뭐 선생님 생신이라고 해놓고서는 또 예. 가져가놓고 또 가져가냐고. 아, 중학생 때, 중학생 선생님이. 아, 그렇네요. 네. 이혜윤 씨가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. 에휴, 아들 키워봐야 소용없네요. 저요? 아니, 어머니 아니세요? 어머니 이름이 이혜윤 아니에요? 그렇군요. 자, 두 번째 질문이요. 아니, 두 분 다 한번 물어볼게요. 네. 거짓말 한 적 있어요? 저는 이거 말하면 저희 어머니 듣고 계신데. 큰일 날 수도 있는데. 이모만 아시거든요, 저희 이모만. 이모만. 제가 예전에 네. 이제 어머니 주무실 때 몰래 지갑에서 이제 장난감 살라고 만 원짜리를 뺐어요. 아~ 네. 엄마 미안해요. 아~ 너무 갖고 싶어서 구슬 동자라는 장난감인데. 예. 근데 그걸 뺐다가 이제 그 장난감이 8,000원짜리라서 쓰고 예. 2,000원이 남았는데. 예. 제가 그걸 어디다 숨길 줄 몰라서 그냥 바지 안에 넣어놓은 거죠. 아~ 근데 이모가 너 이거 2,000원 어디 놨어? 예. 이랬다가 걸린 거죠. 아, 초등학교 때? 예, 초등학교 3학년 때. 아이고. 그랬네요. 근데 참 순수한 게. 예. 그거를 예. 이모한테는 솔직히 얘기한 거 아니에요. 예, 그렇죠. 2,000원 나 누구한테 받았어 그럼 될 거 가지고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. 예. 생각이 안 났습니다. 아니 성경량은 아 근데 이런 대답하면 너무 재미없는데 제가 되게 고지식하고 겁이 많아가지고 예. 거짓말 안 해봤어요. 그리고 또 부모님이 용돈 달라고 하면 또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잘 주셔가지고 그래요.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. 재미없어요. 아, 너무 마음이 착해서. 전 국민을 상대로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. 잘한다 거짓말. 와, 고단순데. 지금 듣고 계신 분들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? 죄송합니다.